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가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그동안의 부진을 씻어내는 달라진 경기력으로 정말 오랜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멀티 어시스트를 장렬시키는 활약으로 토트넘 핫스퍼의 이번 경기 3-1 승리를 그야말로 캐리를 해내는데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국 축구 전문가 및 일부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전성기가 끝난 선수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억까를 시전하고 있고 이에 영국 현지 매체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필요하다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무분별한 억까를 반대로 비난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바로 어제 새벽에 있었던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에서 브렌트포드 FC를 자신들의 홈 구장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토트넘 핫스퍼는 지난 시즌 브렌트포드와의 맞대결에서 홈에서는 3-2로 승리, 원정에서는 2-2 무승부를 거두는 등 유독 브렌트포드를 만나면 항상 힘든 경기들을 치러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토트넘 핫스퍼의 최근 엄청난 부진을 생각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자 토트넘 핫스퍼는 경기 시작 23초 만에 수비진이 완전히 농락을 당해버리면서 브라이언 음부에모 선수에게 환상적인 발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허용했고 정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토트넘 핫스퍼의 최근 심각한 하락세와 부진의 악몽이 되살아나나 싶었지만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를 구해낸 선수는 토트넘 핫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전반전에만 찬스메이킹을 무려 5회 그리고 90분 동안 7회나 해낼 정도로 절정의 축구 도사와도 같은 폼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동료 선수들에게 찬스를 떠먹여줬는데 특히 전반전 28분 손흥민 선수는 상대 수비의 압박 속에서 브래논 존슨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내줬고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은 브래논 존슨 선수는 다소 각도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것이 브렌트포드 골문의 반대편 포스트로 꽂혀버리면서 토트넘 핫스퍼는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에 힘입어 2-1로 스코어를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핫스퍼는 2-1의 스코어로 불안한 리드를 가진 채 후반전 경기를 치르고 있었는데 85분 또다시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힌 패스를 통해 제임스 메디슨 선수에게 볼을 전달했고 이를 메디슨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토트넘 핫스퍼는 손흥민 선수의 멀티 어시스트와 함께 3-1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찬스메이킹만 무려 7회나 해내면서 그동안 토트넘 핫스퍼에게는 큰 고민거리였던 공격 전개에 있어 달라진 퀄리티를 제공했고 평점 8점대로 이번 경기 최고 평점을 받으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승패를 결정지은 중요한 득점들을 혼자서 2개나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상 혼자 힘으로 경기를 뒤집어버린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전진 패스와 볼 캐리 부분에 대한 스탯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전진 패스와 가장 많은 볼 운반을 기록한 선수로서 손흥민 선수가 거의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상은 어시스트 2개에 부각이 될 것이 아니라 공격의 천병으로서 연결고리 역할을 굉장히 잘 해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아스날전, 코번트리 시티전 등 토트넘 핫스퍼의 최근 부진한 경기 내용과 함께 손흥민 선수도 같이 잠식되어버리면서 이렇다 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었고 많은 영국 현지 매체들과 일부 토트넘 핫스퍼 팬들로부터 손흥민 선수가 전성기가 지난 선수라는 터무니없는 억까들을 시전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영국 HITC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필요하다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무분별한 억까를 반대로 비난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토요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렌트포드를 3-1로 이기며 그들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완화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주 토트넘이 아스날에게 패배하고 리그컵에서 코벤트리 시티를 상대로 승리하는 행운을 누린 뒤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승리를 하는 것이고 그들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자신감 넘치는 브렌트포드를 물리치고 도미닉 솔랑케가 토트넘 핫스퍼에서의 첫 번째 골을 기록함으로써 이를 달성했다. 팬들의 비난을 받은 후 소셜미디어를 비활성화한 브래넌 존슨을 포함하여 클럽의 역대 최고 이적료 선수인 도미닉 솔랑케에게도 많은 주목이 쏠렸다. 한편 브래넌 존슨은 SNS를 비활성화한 뒤 두 경기에서 연속 골을 터뜨렸다. 하지만 제이미 오하라가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거둔 승리에서 암시했듯이 토트넘 핫스퍼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선수는 더 있는 듯하다. 도미닉 솔랑케와 브래넌 존슨의 골에 더해 제임스 메디슨도 스스로의 압박을 견뎌냈고 캡틴 손흥민이 두 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이 한국 국가대표 선수는 거의 10년 동안 클럽에 소속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클럽의 레전드로 여겼다. 제이미 오하라는 손흥민이 2015년 마우리쇼 포체티노 감독의 지휘하에 클럽에 온 이후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이미 오하라는 32세이그가 끝났으며 대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가 선발로 나선 유일한 이유는 단지 손흥민보다 나은
선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했으며 이번 시즌에는 리그 5경기만에 5골에 관여했다. 하지만 제이미 워라는 진정한 토트넘 핫스퍼 팬들조차도 이 한국 스타가 끝났으며 손흥민을 이제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토크스포츠에 말했다. 소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제이미 워라는 내가 볼 때 소니는 이제 전성기가 지난 것 같다. 나는 팬들과 모든 사람들이 소니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팬들도 말이다. 손흥민은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퀄리티도 사라졌다. 그는 이제 33살인데 선수를 제낄 수 있을까? 그는 훌륭한 선수였고 믿을 수 없는 선수였고 토트넘 핫스퍼의 위대한 선수였다. 하지만 지금의 손흥민을 지켜보고 있을 때 소니가 날카로움과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내 생각은 아니다. 그는 거기서 1대1을 깔끔하게 돌파해냈다. 예전에 손흥민이었다면 득점이 보장된 선수였겠지만 노장 소니는 아니었다.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보다 더 좋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팀에서 제외할 수는 없겠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새로운 왼쪽 윙어들을 찾아보기를 시작해야 한다. 손흥민은 더 많은 존경을 받아야 한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을 넣고 10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도 끝장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스퍼스 선수단에게는 행운을 빈다. 토트넘 선수는 손흥민을 존경하고 있으며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그의 활약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팀에 대한 그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되어선 안 된다. 손흥민의 장점 중 하나는 그가 항상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몇 달 동안 팀에서 빠졌다면 제이미 오하라와 같은 사람들은 소니가 얼마나 토트넘에게 중요한 선수인지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토트넘 핫스퍼에서 해리케인과 손흥민이 보여준 파트너십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것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파트너십 중 하나로 기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한때 토트넘 핫스퍼에서 활약했던 제이미 오하라 전 선수가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2도움 활약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전성기가 끝난 선수라면서 맹비난을 날렸고 HITC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존중과 존경이 필요하다면서 제이미 오하라 선수의 비난을 역으로 비판했습니다. 물론 오하라 선수의 말처럼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결정적인 찬스들을 놓친 부분은 당연히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한 경기에 찬스 메이킹을 7개나 해내고 2개의 도움을 기록한 선수에게 이런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제이미 오하라 선수에게는 그야말로 하늘 같은 토트넘 후배 손흥민 선수한테 너무 가혹한 평가가 아닐 수 없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로서의 킬러 본능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전 해리케인 선수처럼 동료 선수들을 살리는 플레이에 눈이 뜨면서 축구에 대한 눈이 더 뜨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그러한 부정적인 여론과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정말 중요한 활약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폼만 계속 이어진다면 이번 시즌 토트넘 핫스퍼도 충분히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